아, 보통 이제 선에서는 이제 도노 돈수, 또 도노 점수,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도노 돈수 하면, 도는 이제 몰록, 곧바로, 뭐, 이제 단박, 이런 뜻이거든요. 단박, 곧장. 쉽게 말해, 한 방에. 도노 한다. 이러면 곧장 깨닫는다. 한 번에 몰록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몰록 깨닫고 나면, 도노 돈수 하면, 한번 몰록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 거기서 닦는 것도 몰록, 돈수다. 몰록 닦고 끝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견성은 도노 돈수다. 그래서, 도노 돈수를 하게 되면, 공부가 끝난다. 더 이상 닦을 것은 없다. 완전 부처님 같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 법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게 어찌 보면은, 말장난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도노 돈수가 오르냐, 도노 점수가 오르냐. 도노 점수는 뭐냐면 도노 몰록 깨닫고 점수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점차적으로 닦아 익힌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원만해진다. 이게 이제 도노 점수예요.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는 이게 이제 도노 돈수가 맞느냐, 도노 점수가 맞느냐 이런 논쟁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없는 그 논쟁이라고 보이는 것이, 도노 돈수는, 이제 쉽게 말해 깨달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도노 돈수라고 할수 있죠. 법의 측면, 진리의 측면, 진실의 측면에서 본다면 도노 돈수라고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중생들의 그 업습에 끄달려 있는 중생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도노 점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교는요, 이제 무수한 방편이 있잖아요. 방편이라는 것은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편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법을 설해요. 그리고 중학생에게 맞는 법, 고등학생에 맞는 법, 대학생에게 맞는 법.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겐 이래라고 설했다가 조금 더 근기가 성숙해지면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설하기도 한단 말이죠. 당장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일단 낮은 방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복적인 뭐 이런 방편을 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병이 낫고 나면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너가 마음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기가 성숙돼서 또 다른 방편을 쓸 때는 과거의 방편은 깨뜨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거 아니야. 그래서 뭐 금강경 같은 것도 이제 그러니까 선에서는 삼구법문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고 일구에서는 좋은 것을 주고 이구에 가서는 그 좋은 것을 준 것을 반드시 빼앗아야 한다. 그래야 이제 삼구에서 비로소 정말 좋은 것을 줄 수가 있다. 이걸 빼앗지 않고서는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삼고법문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대표적인 이런 질문들이죠. 부처님은 사후에 대한, 죽고 난 이후에 뭐, 영혼이 계속됩니까? 아니면 단멸하고 끝납니까? 끝나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사견이라고 하셔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무기로 답을 하셨죠. 답을 주지 않고 그냥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는 이제 중도 사상이잖아요. 불교는 초기 불교 아함경 니까야 같은 데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도라는 것은 사견이 없는 것이 중도다. 그럼 뭐 무엇이 사견이 없는 것이냐? 무엇이 사견이냐?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은 전부 다 사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초기 불교 경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가 이것이 옳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 견해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시비를 따지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왔거나 이게 옳고 그른지 가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답변을 하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생각하는 이 견해가 옳은지 틀린지, 그러니까 즉 견해라는 것은 전부 다 분별이거든요. 이 견해가 맞느냐, 저 견해가 맞느냐, 보수가 맞느냐, 진보가 맞느냐, 기독교가 맞느냐, 불교가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거는 다 분별에서 기인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분별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채택해 주십시오, 알려 주십시오. 이게 답입니까, 저게 답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은 답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견해가 없어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도 그렇고 대승 경전에서도 그렇고 선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견해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불법 문 중에는 내세울 견해가 없다. 어떤 견해도 내세울 것이 없다. 무유정법, 특정한 법을 정하지 않는다. 이게 불법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거든. 즉 모든 견해는 전부 다,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견해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에 대한 견해는 전부 다 분별이기 때문에, 의식이 하는 의식의 장난이라는 거죠. 의식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 견해가 옳으냐 저 견해가 옳으냐, 그것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석관의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자기의 견해가 옳은지 틀린지를 물으러 오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법을 들을 시절 인연이 된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제 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이런 생각을 한다 저런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견해의 틀에서 이 견해의 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알아서 나는 부처님께 가서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견해를 놓아버릴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내 특정한 견해가 옳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어떤 견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것이 진리야 저것이 진리야라고 특정한 견해에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견해를 놓아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말도 어떤 법도 설해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법을 설할 인연이 된 사람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중생의 근기에서는, 중생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간다, 아니면 TV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본다, 뭐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본다, 공부하러 간다 하면 100% 옳은 견해를 갖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게 더 옳은 견해인지 어느 게 틀린 견해인지 이걸 취사 선택을 잘하고 싶어서, 더 세련되고 더 올바른 견해를 쥐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옳은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견해가 똑부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삿된 견해는 물리치고 올바른 견해는 취하고 이 취사 간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삿된 견해를 자꾸 깨뜨리게 되고요, 내가 옳은 견해는 자꾸 취하게 되니까 내 견해는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틀린 견해를 말하는 사람은 거부하고 밀쳐내고 너는 틀렸어, 억압하고 내 주장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라고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출세간 법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학문과 또 모든 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옳은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야. 선, 악을 딱 나누어서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야.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해라. 이걸 가르쳐 줍니다. 취사 간택하는 틀을 가르쳐 줍니다. 틀을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게 종교가 됐든 사상이 됐든 철학이 됐든, 그걸 들은 사람은 이제 아주 훌륭한 효과적인 틀 하나를 내가 선물 받아서 견해를 내가 부둥켜 안고 쥐어 안고서 이 견해대로 살면 나는 잘 산 사람, 이 견해대로 안 살면 나는 죄 지은 사람, 거기서 선악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살면 저 사람은 삿되게 사는 사람이고 적군이고 잘못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이러한 취사 간택, 선악이라는 것이 뚜렷한 사상에서는
적과 아군을 둘로 나눠놓고 싸우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왜? 이건 절대 선이고 저건 절대 악이니까. 즉 가르침에 견해가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라는 견해를 정해주고 옳은 견해는 절대선이고 틀린 견해는 절대악이야. 이렇게 되면 절대선은 절대악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럼 종교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죽여도 무방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는 출세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가르침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모든 견해를 뿌리 뽑아버리는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효과적인 견해를 주지. 불교처럼 모든 견해를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중도가 그거잖아요. 이것도 아니다 거기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니다 그것도 거기서 치우쳐서도 안 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하나를 딱 정해서 이것이다 라고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님들이 하는 설법들을 들으시면 또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헷갈리실 수가 있고 당연히 헷갈리죠. 왜냐하면 저도 낮은 근기, 높은 근기, 다양한 근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설법을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그야말로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 짓이죠. 이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면 이쪽 근기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독한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약은 있되, 다양한 방편은 쓰되 핵심은, 제가 그래서 끝끝내 모를 뿐 하라고 하는 말이, 핵심은 정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정할 수 있는 특정한 견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견입니다. 그게 불지견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견해는, 정견은, 정견은 바른 견해란 소리잖아요. 그 바른 견해는 정견이 따로 없는 게 정견입니다.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이것이 정견이냐 해서 딱 집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정견입니다. 그게 중도고,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오라, 저것이 절대적으로 오라라는 그 모든 걸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빼앗을 것만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한테 있는 거 우리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 여러분이 다 가졌단 말이죠. 완벽하게 모든 좋은 것은, 불성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불성을 줄 수 없어요. 불성은 자기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은, 깨달음은, 열반은, 해탈은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자기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별의 때가 껴서, 맑은 거울에 분별이라는 때가 껴서 이 맑은 거울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질 못하는 것이죠. 견해의 때가 껴서. 법화경에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아버지는 엄청난 궁궐에 사는 부잣집 아버지인데 거지 자식을 잊어버렸다가 거지 자식을 어렵게 어렵게 거지 자식을 찾았어요. 몇십 년 만에. 근데 거지 자식을 찾았는데 얘한테 내가 너 아빠야, 이게 너 집이야 이러면 안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 자식을 들여다 놓고 이 궁궐이 너 거야란 말도 못하고 그냥 일 시키면서 똥을 치우게 합니다. 헛간에 가서 똥 치우는 일을 시키고 아주 아주 막 더러운 일들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야 얘가 놀래지 않으니까, 아들이 놀래지 않으니까. 그런 그것을 분별의 똥을 치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를 20년, 30년을 한단 말이에요. 15년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20년인가? 뭐 하여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즉 아들이 부처를 만나는데, 우리 불자라 그러잖아요. 불자라는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났어요. 큰 부자인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이 자식에게 자식이란 말도 못하고, 내가 네 아비다라는 말을 못해요. 부처 자식들에게는 너가 그대로 부처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의 똥을 20년 동안 치우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헛간내에서 헛들은 일, 중생들이 하는 일을 시켜요. 부처가 하는 일을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차차차차 적응이 되면, 그게 점수의 기간입니다. 차차차차 적응이 되면 그러니까 그 적응하는 시간이, 업습을 떼는 시간이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의 똥을 치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분별하는 이 습관, 업습, 이 똥을 치우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치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의 똥, 분별심, 분별망상, 그것을 선지식은 뭐 하는 거냐? 뺏는 거예요, 뺏는 거. 이걸 주장하면 그건 아니다 하고 뺏고, 저걸 주장하면 그것도 아니다 하고 뺏고, 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사람이 선지식이다. 스승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스승은 좋은 걸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걸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줄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스승의 손아귀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잖아요. 압권이라는 말이 있죠. 압권. 이게 압권이 될 만한 뭔가를 스승님은 딱 주고 있다가, 끝끝내 주고 있다가, 정말 나중에 가서 진짜 제자에게만 다 보여줄 거 보여줄 듯 하면서 절대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 하나 손에 있는 걸딱 보여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주먹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스승이 줄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승이 할수 있는 건 가지고 있는 분별의 똥을 치워주는 거, 쓸어주는 거, 청소해주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별의 때를 벗겨내주는 것. 그러니까 다 빼앗는 거죠, 빼앗는 거. 줄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절에 오는 분들은 빼앗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다 빼앗기로. 절은 다 뺏어가는 곳이고.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에 와서 실제 이 법문을, 너무 이 법문을 듣고서 되게 충격받는 사람 많습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을 쌓아온 삶의 어떤 견해들, 내 가치관, 세계관, 사고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 되게 충격받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쌓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특히나 한 50년, 60년, 70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름 성공을 하셔서 자식들을 잘 키운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아버지, 옛날 아버지들이 좀 무섭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무섭고 너무 강하고 세고 당신 생각이 법이고 나한테 토 달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자식들이 커서 그 아빠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손자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그렇게 아주 강하게만 하시니까 자식들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근데 이분은 이제 이안 찾아가는 놈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서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의 그 독선 때문에 모든 자식들이 아버지를 못 찾아가잖아요. 아버지 그 마음만 좀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비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왜안 비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왜? 너네가 증명하잖아. 너네들 잘 컸잖아. 내가 어르니까 너희들 잘 키웠지. 그러니까 난 이거 이 옳았다라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이제 견해를 딱 주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사실 부처님 공부하기가, 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별의 때를, 이제 치우겠다. 어떤 견해도 쥐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견해도 쥐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윤회 얘기했는데, 윤회가 있냐, 없냐? 있다라는 견해도 쥐면 안 되고요. 없다라는 견해도 쥐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그래요. 저 스님은 본인도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옛날에는 저 또한 이제 명쾌한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할 때도 명쾌하게 얘기하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촬영한 건 없지만 이렇게 녹음한 녹음 파일은 저한테 상당히 많아요. 쓸게 없어요, 제가 봐도. 너무 선명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듣기 상당히 불편해요. 젊은 혈기에 막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이제 알아듣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10년 전 얘기했던 걸더 좋아하기도 해요. 명쾌하다.
주니까, 이게 옳습니다 하고 딱 주니까, 그게 더 좋죠, 받아들이기가. 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은. 한 번도 어제를 살아본 적이 없고, 미래를,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매 순간 지금밖에 안 살았잖아요,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냥. 그게 그냥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실에 입각해서 보면 어제는 없어요. 내일도 없어요. 어제를 죽었다 깨나 살 수 없어요. 내일도 살 수 없어요.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는데 전생이 어디 있고 후생이 어디 있겠어요? 윤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윤회가 없죠. 없다라고 해야 할 법하죠. 근데 또 중생의 관념의 세계에서 보면 분명히 내가 어제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틀리지 않아요. 딱 결정론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중도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하는 모든 얘기를요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가지가 쳐져요. 아 그냥 들을 뿐이지 이걸 쥐릴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아 이거를 또 깨고 있는 거구나. 그거거든요 그냥. 없다에 치우치면 있다라고 하고 있다에 치우치면 없다라고 하고 불성이 어느 때는 있다라고 했다가 불성이 있다라는 데 치우친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해서 무하라고 하고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있다고 얘기하고 자유의지가 없다 이랬더니 또 막 되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고 있는 자유의지는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어떤 견해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견해를 탁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이 공부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견해를 어떤 견해를 특히 많이 쥐고 있느냐 하면 우리 태어나자마자는 나다라는 견해가 없었잖아요. 너다라는 견해도 없고 네 편, 내 편이라는 견해도 없고 이 식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견해가 없었습니다. 명과 상이 없었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분별을 하지 않았어요. 네 편, 내 편 뭐 이런 거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불편하면 울고 좋으면 웃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냥 그 아이에게는 내가 세상을 산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긴 내가 나가 있고 저기 엄마 아빠가 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통이지. 통으로 하나지 그냥. 전체를 하나로 경험하는 뿐이지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누구야 개똥이야 이렇게 하면서 둘로 나누는 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모양,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이건 컵이야 난 아빠야 이 사람은 엄마야 이거는 밥이야 이건 먹으면 되는 거고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분별을 키워온 게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분별을 키워와서 그 분별이 옳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오던 사람에게 그러다 분별을 믿고 살아오다 보니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길다 짧다 이런 어떤 두 가지로 나눠놓고 그 중에 하나를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이 취사 간택이 워낙 습관이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걸 효과적으로 취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더 나쁜 것을 효과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근데 별로 안 좋은 걸 자꾸 가지고 있고 좋은 거는 없는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맞는 사람과 틀린 사람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 선악 미추, 장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둘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둘로 나눈 분별심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남들과 싸우게 만들고 더 좋은 걸 더 취하게 만들고 취하지 못해서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났단 말이죠. 분별의 괴로움이 생겨났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분별의식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의 미축법을
접촉하는 거에 따라서, 접촉한다는 인연 따라 거기서 의식이 만들어졌을 뿐인데, 그 삼사가 화합해서, 삼사가 접촉함으로써 분별해서, 아, 있구나라는 착각, 허망한 의식, 허망한 착각이 만들어졌을 뿐인데, 그거 진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 몸이라는 거, 이거 진짜 내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 낱낱이 해체해서 살펴보면, 사유해 보면, 몸은 그냥 색 아니냐. 지수화풍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 아니냐, 몸은. 또, 마음이라는 것도 색, 수상행식으로 느낌, 생각, 의도, 의식으로 나뉘어서 그 하나하나는 그냥 왔다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 아니냐.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생긴다고 그게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 생각, 이 생각을 취했다가 나중엔 그 생각을 버리기도 하지 않느냐? 생각도 왔다 간다. 결정적인 영원한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왔다가 간다는 내 생각이 아니다.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뿐이다. 의도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살다가 다른 의도로 바뀔 수 있다. 종교도 개종할 수 있고. 돈의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아, 돈 크게 필요하지 않구나. 문득 깨달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뭔가 막 앞만 보고 막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문득 어느 날 몸에 큰 병이 와가지고 한번 쓰러져 본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이 삶의 진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뭔가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처럼 의도도 달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지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처럼, 아, 그냥 계속 달라지네? 재행무상이네? 삼법인으로서 이렇게 다 달라지는, 다 변해가는 거 아니냐? 거기 어떤 걸 가지고 너라고 할 거냐? 너라 하는 것은 오온이 그냥 잠시 화합했을 뿐이다. 오온이 화합한 걸 가지고 어떻게 진짜 나라고 할수 있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처럼 인과 연이 화합해서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인연 따라 있는 것을 진짜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인연 따라 있는 것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하다. 제법 무하다. 실체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견해라는 것도 다 실체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 견해를 잠깐 취했다 버리고 저 견해를 잠깐 취했다 버릴 뿐이지. 그 견해가 어떻게, 그 분별이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느냐? 근데 그 분별을 지고 살아왔다 보니까 이 분별심을 심왕이라고 불러요. 마음의 왕. 색 수상행식 가운데 수상행이 모여서 최종적인 분별의식을 만들어내거든요. 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상행이 도움을 줘야만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파악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에서도 식이 중요하고, 18계에서도 식이 중요하듯이, 이식 때문에 우리는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 내가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 괴로움이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 옳고 그런 게 있다는 착각을 한다. 이게 오온 12처 18계, 사성제 3법인 12연기, 연기법, 중도, 무자성, 이런 불교 교리 아니겠어요? 이런 다양한 교리를 가지고 이게 내 눈에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게 진실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초기 불교는 이런 방식으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서 알려줘요.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무아라고 그러죠.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 이러면 무아라는 얘기를 써요. 연기, 연기즉 무아. 무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그 당시는 아트만 사상에 너무 취해 있어서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적인 아트만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따로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것이 없구나. 있는 그대로 그래서 보게 된단 말이죠. 치우쳐서 보지 않고, 분별해서 보지 않고, 분별 이전에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 지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 이런 공부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고, 또 선불교로 넘어오면서, 그런 방법보다도, 이제 쉽게 말해서, 다 빼버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걸 빼앗고 저걸 빼앗고 다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법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선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목표랄까, 목적지랄까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빼앗아서 어디도 이렇게 우리가 막 주저앉지 못하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드러냈다면, 열반 해탈, 묶여 있는 걸 풀어줬다면, 이제 선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 묶여있는 걸 풀린 그 상태, 그 열반의 상태, 해탈의 상태, 아무 일 없는 상태. 분별하면서도 분별에 묶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해탈한 상태. 그 상태를 불성이라고 이름 붙여 본 겁니다. 자성, 본래 스스로 있는 성품이라고 이름 붙여 본 겁니다. 본래 면목, 본래부터 있던 나의 진정한 면목이다. 진정한 내 마음자리다. 자성이니 뭐 그걸 한마음 마음이라고도 이름하고 다양한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그냥 그걸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명이라고 그래요. 중도 사상에서는 공가중 뭐 이래가지고 공성인데 가짜로 이름 가명으로서 가짜로 이름을 붙인다. 열반 해탈 주인공 불성이 그냥 가짜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묶인 것에서 벗어난 그 해탈의 상태를.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이죠. 그러한 어떤 이름으로서 그냥 이 자성, 불성 이렇게 해놓고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어디 특정한 자리면 그게 진정한 자성이겠어요? 진정한 자리겠어요? 특정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특정한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다 분별이잖아요. 이곳과 저곳 이렇게 둘로 나누어야지만 이 자리 저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별이잖아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중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직진심을 하는데 그 마음을 곧장 드러내는데 이 깨달음의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을 곧장 드러내는데 중도적으로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중도적으로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야 라고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명과 상을 뺀다 이러잖아요. 명과 상을 빼면 무명무상 절이체다. 명과 상을 빼면 그게 바로 곧장 부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다. 상을 빼면 그게 바로 곧장 열애다 이러잖아요. 근데 대승창 같은 데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명과 상을 이름과 모양과 색을 제거하지 마라. 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즉 우리는 이거는 컵으로 보고 이거는 시계로 보고 이건 죽비로 봐서 분별하잖아요. 이렇게 분별하면 죽비가 이게 어떻게 법이겠어요? 시계가 어떻게 법이겠어요? 죽비가 어떻게 법이겠어요? 분별된 대상이잖아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컵과 시계와 죽비와 내가 다르지 않은 하나입니다. 온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도 법이고 내가 분별하는 게 문제지. 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분별하지만 않으면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맞고 틀린 거 없습니다. 옳은 견해, 그른 견해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여여하게 그냥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는 자기에게 있죠. 견해는 자기에게 있죠. 세상에는 견해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는 것이죠. 세상에 선악이 없습니다. 선악은 자기가 부여하는 것일 뿐이죠. 세상에는 법과 법 아닌 게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나누는 것 뿐이죠. 이 세상에는 나와 나 아닌 것이 따로 없습니다. 불이법으로서 참된 하나다. 이거 말로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마치 꿈을 꿀 때 꿈속에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이 있었고 그 중에 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린 꿈속에서는 꿈속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 여기 있는 나라는 자아가 실제 이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고 남들이 있었어. 사건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다양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건 꿈꿀 때는 이게 나라고 굳게 믿고 확신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몸, 여러분 느낌, 생각, 감정, 오온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삶 전체가 그냥 그대로 나예요. 이게 나고 구름이 나고 하늘이 나고 고양이가 나고 강아지가 나고 벽이 나고 담벼락이 나고 바다가 나고 하늘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떻게 이 삶 전체가 나일 수가 있느냐? 때로는 뭐 허공성이라고도 하죠. 허공, 온 우주 전체가 하나로서 나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체다. 뭐 이 다양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우리 이해 못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꿈속에서 어떤 스님이 나한테 너 지금 꿈꾸고 있지? 이 몸이 너가 아니야. 꿈꾸고 있잖아 지금. 이 전체가 하나의 꿈일 뿐이야. 너 나라는 거 실체가 없어. 그냥 하나의 가짜의 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꿈속에서 믿지 않지만 꿈을 딱 깨고 보면 아주 심플하게 검증이 되죠. 증명이 되죠. 100%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되죠. 어젯밤 꿈이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그때 몰랐는데 지금 깨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이해가 돼 소화가 되잖아요. 지금 소화되고 나니까 어젯밤 꿈속에 등장인물이 내가 아니었죠. 그 꿈 전체가 나였잖아요. 내가 놔둔 거잖아요. 꿈으로. 그 전체가 나였잖아요. 그냥. 우주 전체가, 그 꿈속의 우주 전체가 나였단 말이죠. 나라는 특정한 존재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꿈속에서 옳다 그러다 아무리 한들 거기 옳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꿈일 뿐인데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꿈 깨고 나면 그냥 하나로 이려한데 여일한데. 그래서 이렇게 법을 설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방식은 이제 직지인심이라고 해서 곧바로 법이 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이다. 부처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을 드러내 주는데 우리는 분별의 습관 때문에 이렇게 법을 드러내 보이면 어? 저 바깥에 있는 죽비를 왜 저렇게 드셨을까? 내가 저 죽비를 보고 있는데 내가 저 죽비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아야 저 죽비가 법이 될까? 둘로 나누는 차원에서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 조사선을요 이제 반조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광반조라고도 하죠. 반조선. 이 똥막대기가 법이다라고 할 때 똥막대기라는 이미지, 개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똥막대기가 왜 법이지? 하고 똥막대기를 따라가서 이게 왜 법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서 명과 상을 빼야 된다. 이름과 모양을 빼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곧장 직견 열애잖아요. 상을 빼면 이건 죽비다라는 생각, 길쭉하다라는 생각, 배워왔던, 익혀왔던 이 모든 걸 빼면 들리는 모든 것에서 명과 상을 빼고 보이는 모든 것에서 명과 상을 빼면 거기 옳고 그른 게 있습니까? 그냥 이럴 뿐이죠. 맞고 틀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러할 뿐이지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돼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다 경험돼, 다 알아요. 다 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분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텅 비었다. 공적하다. 그런데 공적한 가운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공하다. 그래서 없다라고 반야심경에서 뭐도 없고 계속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업에 없다라는 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 중도라는 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있다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진공묘유 참으로 공하지만 묘하게 있다. 뭐 공적영지 공적하지만 소소영령하게 아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도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봐라. 그냥 볼 뿐.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별, 모든 게 있다 하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일단. 있다 하면 분별이에요. 있다고 하면 분별이고, 봤다 하면 분별이고, 이게 뭐야 하면 분별이고, 죽비 하면 그것도 분별이고, 너다, 나다 해도 분별이고, 전부 다 분별이잖아요. 근데 분별 아닌 게 딱 하나 뭐가 있어요? 말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말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본다는 그 작용 그 자체? 보는 놈? 근데 보는 놈이라고 하니까 아 보는 이 주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는 이 주관과 보이는 객관이 둘이 아닙니다. 그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12처의 가르침이에요.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둘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만 보이는 것도 공하고 보이는 것도 공하다. 12처가 다 공했다. 그건 둘이 아니다. 실제 가만히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생각은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게 생각인데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그 소리라는 작용으로서 그냥 경험돼요. 이게 내가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분별돼서 경험되지 않고 그냥 이걸로 경험돼요. 죽비 소리로 경험되지 않고 딴 걸로 경험되지 않고 그냥 이래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고. 죽비를 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래요. 보고, 듣고, 맛보고, 뭐 느끼고,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이 내가 저것을 봤다, 내가 저것을 느꼈다, 내가 저것을 뭐 깨달았다, 내가 저것을 안다, 그거는 그냥 생각, 분별이 개입된 거예요. 분별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삶이 통째로 그냥 이렇게 경험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에서는 전체 작용 뭐 이런 표현도 써요. 보는 작용, 본다라는 이 작용과 봄과 듣는다라는 이 작용,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작용이에요. 보는 놈 따로 있고 듣는 놈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가 다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 말의 습관도 보면요. 이 사실이 말의 습관에도 보면 봄그 자체, 이걸 영각성, 소소영령하게 아는, 안다라는 게 본다라는 거고 그게 깨닫는다라는 거거든요. 윗바사나 그냥 볼 뿐. 눈으로 본다. 귀로 들어본다. 귀로 듣는 것도 보는 거죠. 본다. 그냥 봄입니다. 근데 내가 저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걸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봄. 아니, 봄도 말이, 그것도 말이고 필요 없고, 그냥 이거. 눈으로 보는 것도 그냥. 본다라는 말도 시답잖은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눈으로 본다. 귀로 들어본다. 코로 냄새 맡아본다. 입으로 맛본다. 감촉을 느껴본다. 생각해본다. 전부 다 본다잖아요. 봄으로서 작용되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첫 번째 자리의 작용에서는 이걸 이제 제1의제라 그래요. 제1의제. 두 번째 자리인 세속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지 않은 그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곧장 확인되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실 아닌가요? 분별되는 건 전부 다저 사람이 분별하는 내용 다르고 내가 분별하는 내용 다르잖아요. 본 거를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잖아요. 당장 우리는 목탁, 요령, 종 이런 거를 불구니까, 불구류니까 성스럽게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주 독실하면서도 조금 약간 보수적인 이런 타종교, 아주 꽉 막힌 타종교인이 만약에 본다면 이런 불교 용품을 보면서 되게 안 좋은, 심지어는 그 사탄이 쓰는 도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똑같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경험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경험돼요. 그럼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망고불교는 모두가 똑같아야 진실이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이는 게 진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수, 진보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견해의 똥이에요, 전부 다.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거는 진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도 불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는 이게 타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불교는 그래도 참 좋아. 왜? 불교는 타종교 욕 안 하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어떻게 믿는 거냐 하면 나는 기독교 천주교 싫어. 난 불교가 좋아.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나는 불교적 사상이 좋아. 이래서 이 불교를 취하고 기독교 천주교를 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불교를 믿을 수 없어요. 그 불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하는 그런 모든 틀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불교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불교를 오염된 불교, 그렇게 이제 취사간택하는 불교로 믿고 있죠. 불교는 좋고 타종교는 싫어 이런 식으로.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매 순간순간이 법이 드러난 거잖아요. 진리가 드러난, 신성이 드러난 거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법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분별하기 이전에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들린다라는 이 작용, 이 순수한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들음. 여기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없어요. 그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여기서 들린 소리를 거기 있는 여러분이 듣는다? 그건 분별이에요.
사실은 분별하니까 그렇게 경험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습관 때문에. 사실 이 소리가요, 여기서 나는 소리를 여러분이 거기서 듣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없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위치 없는 참사람, 무위진인, 이러잖아요. 이 참사람이라는 이 참된 진실은 위치가 없어요. 어디 따로 위치가 없어요. 다 여기예요, 여기. 다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거를, 여기 있는 분은 여기서 경험하고 저기 있는 분은 저기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소리를 거기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서, 그 목전, 당처에서 그냥 경험해야 될 뿐이에요. 저기서 새가 울어도 그걸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그걸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늘의 별을 봐도 저기 있는 별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별을 보는 거고. 모든 건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험될 뿐이에요. 모든 것은. 이 세상 전체가 여기 있어요. 여기.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목전에.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눈앞에 부처님이 계세요. 몇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무슨 은하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무슨 뭐 버거초 은하단이 있다 뭐 어쩌고 그런 거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눈앞에 언제나 지금 여기서 하나로, 하나로서 하나로 경험돼. 하나로 작용되고 있어. 그래서 전체 작용이라고 그러지. 통으로 작용되고 있다. 매 순간 통으로 하나로 작용되고 하나로 경험되고 불이법으로서 매 순간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요. 이렇게 이렇게 매 순간 직접적으로 하나로서 체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삽시간에 내가 저 소리를 들어 위치를 정해놓아요. 위치를 정해놓으면 시간이 생기면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면 시간이 생기고 인연따라 본래 그런 건 없는데 이 위치, 저 위치를 정해놓으면 이 위치에서 저 위치로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 위치, 저 위치 두 개를 정해놔야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 위치, 저 위치 두 개를 만들어 놓는 분별을 일으키면 이 공간이 생기면 저절로 이 위치에서 저 위치까지 가는 시간이 자동으로 연기가 되죠. 본래는 시간,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눈앞에 목전에 당처 이 하나, 이 하나의 진실만이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있다. 라고 할 수도 없죠.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색깔 있는 것도 아니고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스님은 법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방편으로 법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은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용을 통해 보인다. 이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작용으로서 하나의 법의 일이에요. 법의 일.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법의 일이에요. 생각이 따로 있고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생각 자체가 법이에요. 번뇌즉 볼이에요. 번뇌가 그대로 볼이에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 저 구름이 있고 여기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 자체가 법이고 똥망대기가 법이고 마삼근이 법이고 모든 것이 그냥 법에 드러난 거예요. 법이 드러난 거. 분별로 하면 모든 게 전부 다 분별이죠. 법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분별만 거두면 이온 우주밖에 전체가 법 아닌 것이 없어요. 진실 아닌 것이 없다. 이 하나의 진실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 어디에도 없어요. 법은 소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결코 소외시킬 수가 없고 법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바다 위에 물결이 치고 있는데 이 물결을 나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물결도 바다거든요. 내가 착각하고 있어도 부처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도노해야지만 돈수가 아니고 중생도 부처예요. 중생도 그대로 도노돈수예요. 물결이 그대로 법이듯이. 그래서 사실은 이 진실을 훅 확연해서 아 내가 이 몸이 내가 진짜 아니구나 아, 이 전체 이 법이 나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그전에는 분별을 쫓아가고 분별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아이 분별이 진짜가 아니구나 아이 법이 진짜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순간을 도노라 그럽니다. 도노. 근데 도노가 되고 나면 사실은 도노 돈수예요. 법의 자리에서 보면 몰록 도노를 확인하고 나면, 법을 확인하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법의 입장에서 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늘 법이 확인됐잖아요. 이제는 길을 걸어도 법이 확인되고, 죽비소를 들어도 법이 확인되고, 밥을 먹어도 법이 확인되고, 뭘 해도 그냥 일체시 일체처에 법 아닌 것이 없어요. 항상 법이 확인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법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법이 드러나면 그 법은 없앨 수 없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노 돈수예요.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도노 돈수죠. 닦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법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법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도노해야만 돈수가 아니라 우리 중생도 사실은 깨달은 부처와 똑같으니까 도노 돈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생의 차원에서는, 이 중생의 분별심의 차원에서는 도노했지만 여전히 업습에, 분별이라는 업습에 끌려가요. 왜? 분별이라는 업습은 내가 평생 동안 익혀온 거고, 이 법은 이제 막 맛본 거잖아요. 이제 조금 맛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단박에 법의 자리에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분별의 자리에서 분별이 나를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말씀하다가도 한참 이 자리를 확인했어요 하고 막 신날 때 굳이 저한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큰 스님들이 다들 뭐라 했냐면 막 신이 나가지고 내가 법을 확인했다고 하고 막 그때는 막 자신만만하니까. 그런데 능엄경에 그런 자신만만한 그거를 마장이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부처가 된 것 같은 자신만만함이 있을 때 그게 마장인 줄 알아야 한다. 그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체험이에요. 체험을 진짜라고 법이라고 알면 그게 마장이 돼요. 근데 그냥 체험으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마장이 아니죠. 법이죠. 그런데 그걸 이 체험이 깨달음이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마장이 되어서 그 체험 다시 하려고 10년, 20년 넘어져요. 그래서 쉽게 말해 깨달음이,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좀 막 세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쑥 내려가고 뭔가 막 몇 날 며칠을 그 깨달음에 막 그야말로 황홀경 속에서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훅 지나가고 나서 100% 지나가고 나서 그 마장 때문에 그게 하나의 마장이 돼버려요. 이제 깨달음의 상이 돼버려요. 법상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거기 빠져서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그걸 다시 추구하게 이런 말을 해줘도, 이런 말을 우리는 공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 빠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그걸 추구해요. 그때 당시에 쑥 내려가는 그 체험이 법인 줄 알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밋밋한 그 탁 체험이 되어서 뭔가 다 알 것 같고 뭔가 그냥 막 모든 게 그냥 다 쑥 내려가는 것 같고 그게 법이 아니고 그냥 이 심심한 이게 법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 평상심으로 돌아왔는데 깨달음이 분명히 나는 깨달았는데 사라졌다, 놓쳤다. 깨달음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 오류가 있죠. 그렇게 이제 깨달음이, 쉽게 말해 견성이 세게 오는 사람은 그런 좀 문제에 또 빠질 봉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이제 간화선 계열일수록, 즉 간화선, 즉 화두를 들고 막 세게 수행 정진하라고 막 밀어붙이는 수행일수록 이 의심을 세게 붙잡고 있잖아요. 막 그래서 나를 막 강하게 밀어붙이잖아요. 밀어붙이니까 이게 한번 뻥 뚫릴 때 세게 내려가요. 체험이 세게 와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막 세게 간화선 수행하던 사람들은 막 잠도 안 자고 장자부라 막 몇 날 며칠씩 하면서 너무 세게 하던 사람들은 깨달음이 오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은 간화선의 전통, 더구나 또 몽산 스님의 스타일의 어떤 유의 막 세게 밀어붙이는 간화선 전통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깨달음은 그렇게 막 세게 와야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게 아주 교과서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육조스님도 그랬고, 그 당시 선의 황금기라고 하는 조사선의 황금기 때 반조선이라고 하는 그 황금기 때 스님들이 뭔가 세게 와서 막 황홀경이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선오록이 안 나와요. 그냥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들고 화두를 막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해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법문 꾸준히 들으십시오 하는 게 저절로, 저절로 공부하도록 이끄는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방식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다그치지 않아요. 다그치지 않고 또제 성격이 조금 다그쳐도 될 부분도 있지만 또막 그렇게 굳이 막 그러지 않다 보니까 다그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막 세게 이걸 막 그냥 그 화두 속에 사무쳐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은산철벽에 갇히고 이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견성을 하더라도 문득 그냥 확인되는 그렇게까지 쉽게 말하면 좀 세게 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오게 될 경우는 또 하나 이제 장단점이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올 경우에는 조금 믿음이 덜하달까요? 이게 뭔가 세게 오고 나면 그래도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막 신심, 신앙심에 불타가지고 어쨌든 한번 맛봤으니, 강하게 맛봤으니 그걸 다시 체험해야지 하는 막 불타는 신심 같은 건 있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그런 어떤 막 열정과 에너지 이런 건좀 덜할 수 있으나 그러나 또그 장점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막 확실한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내가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 이 공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막 세게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은 한번 체험했으니까 다 끝난 줄 알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공부처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업습에 끌려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슬그머니 뭐랄까 온달까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요. 하심해요. 아까 전자처럼 내가 막 깨달았네 하면서 막 큰소리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시면 내가 여전히 부족한 줄 아니까 체험이 막 와도 슬그머니 왔다 가버리니까 난 똑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이 법문이 소화가 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과 후는 완전 달라져요. 이게 막 세게 오지 않았어도 이제 법문이 대부분 다 소화가 돼요. 그리고 법문 듣는 게 첫째 달라지고 또 스스로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걸 스스로 느껴요. 아, 내가 괴로움에서 많이 노연하고 있구나. 내 고집에서 많이 노연하고 있구나. 내 고집 막 주장을 별로 안 하는구나. 화가 별로 이렇게 나지 않는구나. 화가 나도 그때뿐이구나. 사람들과 관계도 좀 유해지고요. 그리고 또 오랜 습관, 좀안 좋은 습관 같은 것들이 내가 그때는 옛날에는 막 억지로 없애고 싶어도 안 없애졌는데 그냥 저절로 슬그머니 슬그머니 스르륵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공부를 깊이 한 사람도 또안 없어지기도 해요. 또 일부는 또 굳이 없앨 필요를 못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뭐 깨달음을 얻은 많은 성자들 중에도 담배를 끝끝내 못 끊는 사람들도 있죠. 끝끝내 그냥 술 계속 마시는 사람도 있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어떤 습관들이 그냥 저절로 그냥 옅어지죠. 그 오용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옅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법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일수록 점점 더 법이 이게 긴가민가 하는 이런 의심이 많다가 점점 더 여기에 이제 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이제 그 시기. 그 시기가 이제, 그래서 세게 오든 그냥 슥 오든 이걸 전부 다 도노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수를 하지 않고서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똑같아 보여요. 그 잔해증이라는 게 자기 내면에서 증득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에서도 이거를 도노했다, 견성했다 이런 표현보다 도노, 그러니까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도노는요, 해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우스님도 그렇고 많은 선의 어록에 보면 도노 점수라고 말할 때의 도노는 해오다 이래요. 증오가 아니라 해오다. 해오는 뭐냐면 이해하는 깨달음. 증오는 완전히 증득된 깨달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견성을 이 도노 점수라고 할때이 도노를 해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한 깨달음일 수밖에 없다. 이해한 깨달음 이제 이 이해도 물론 머리로만 얕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소화된 이해. 그냥 단편적인 이해인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냥 가슴으로 소화된 이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쑥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죠. 이제 옛날에 막혔던 것들이 그냥 쑥 내려가는 그 소화가 된 그런 어떤 이해예요. 이해도 좀 뭐랄까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한 화엄경에서 말하는 신의 행정할 때 그런 이해예요. 단순한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에서 말하는 해오는 아주 그 저급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쑥 내려간 체험을 크게 했어도 그것 또한 해오예요. 사실은 그것을 증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가고 나서 똑같이 보임의 시간들, 점수의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오인 줄 알고서 겸손하게 하심하면서 공부해야지. 내가 이제 조금 이제 견처가 열렸다고 해서 그게 내가 공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뭔가 쑥 내려간 체험이 있으면 그냥 큰 스님들 다 뭐라고 하느냐면 두고 보자. 한 1년 뒤에 다시 와라 이러든지 한 10년 뒤에 다시 보자. 그때도 내가 이 자신 만만함 그대로 있나 보자.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공부는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사실은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노돈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도노점수라고 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어느 견해가 옳으냐 틀리냐 가지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도노와 점수 이 길이 모든 수행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노를 했니 안 했니, 해오의 길이 열렸니 안 열렸니.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도노 돈수 완전한 증득, 완전한 증오만이 정말 진짜 법이지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 그 전에는 깨달았다 말도 붙이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깨달았다 말았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저의 인연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인연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두세 달 이렇게 법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굳이 제가 법문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제 혼자라도 앉아가지고 그냥 뭐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뭐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뭐 그럴 필요성도 안 느꼈던 것은 저는 굳이 사실은 막 법회하고 법문하고 이런 거를 지금 그렇게 굳이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연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면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사는 것이라서 이렇게 사는 것일 뿐이지 저도 그냥 법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저 또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오해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 스님은 정말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저렇게 하시는 거겠지 뭐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상을 가지고 저를 이제 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공부인이고 아직 많이 부족한 공부인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또 법회를 하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연이 닿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확실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우리도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 제일 많이 되잖아요.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가 더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걸 통해서 제 공부가 더 돼요. 더 큰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 이야기도 듣고 또 법문도 하고 이러는 걸 통해서 제 공부가 되니까 아니 공부 삼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공부가 다 됐기 때문에 전법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전법을 내 공부 삼아서 수행처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법의 자리에서 보면 높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데 이 불교에서 사실은 그 위계가 가장 가파라요. 방편으로 보면 방편의 측면에서는 이 스님들은 벌써 일반 다른 종교 성직자분들은 일반인들과 신자들과 성직자 사이가 그렇게 간격이 조금 갭이 덜해요. 왜? 외모가 일단 비슷하니까
사실은 우리 저 신하 신부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는 요거 빼면 끝인데요. 요거 빼면 그냥 민간인인지 뭐 신부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할 때는 이렇게 싹 빼면 끝났는데 우리 스님들은 요것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바꿔야 돼요. 이게 되게 이렇게 외모에서부터 보다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수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 밑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유튜브가 없었다 보니까 옆에서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그 당시 전통 사문이라는 전통이 있었다 보니까 그 전통을 그냥 따른 거예요. 편의상. 그래야 부처님 뭐 앞에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이게 어떤 위계를 조성하고 이러는 어떤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승속에 차별이 있다라는 건 그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불자가 아니고 진정한 스님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을 차별한다라면 그건 전혀 인연 따라 그 인연에 맞는 연극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근원에서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출가를 해보니까 출가할 때와 안 할 때가 이만큼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큰 스님, 부처님처럼 저는 출가를 했거든요. 쉽게 말해 이게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비인데 저 인사스님께서 저는 이제 막 사실은 정식 출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잠깐 인사드리고 한 두 달 있다 오겠습니다 하고 두 달 있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이제 왔는데 당장 그냥 그렇게 출가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와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출가를 한 것도 너는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바로 머리를 깎이더니 바로 예불을 시키고 바로 심지어는 제사도 시키고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바로 시달림도 가라고 시킬 뿐 아니라 며칠 있다가 이런 얘기 참 그 비밀인데 저 산소까지 갔다 왔어요. 그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희 사형 스님한테 스님 저 산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막 급조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당시도 출가가 그렇게 험난한 여정이 아니에요. 출가하겠습니다. 오라 비구요. 이러면 그냥 출가가 끝나버려요.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출가하겠다 하면 그냥 오라 비구요 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출가와 제가의 벽이 높지 않아요. 높아서는 안 되고 그 엄청난 절차를 만들고 뭐 규율을 만들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깎고 안 깎고 어디 법이 차이가 있겠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결혼하고 안 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남자 여자의 뭐 그런 법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더 순수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이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쨌든 뭐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대로가 그냥 내가 나는 이대로의 부처예요. 즉 부처님이 지금 이대로의 나라는 삶을 분별을 경험 뭐 이런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부처님의 파편으로 지금 나라는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이 지금 나라는 부처님으로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파도는 전부 다 바다잖아요. 여러분은 전부 다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를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조금 늦는다. 저 사람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나는 안 됐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부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공부된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데 공부가 이제 조금 되고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정말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대로 이대로가 최선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누구를 뭐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지금 이대로 나라는 부처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법문 듣고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다들 공부하면서 많은 질문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점검받고 싶어하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도 이게 됐다라는 스승에게 말 한마디 들어서 너 잘 가고 있어 이 말을 들어야 안심이 되는 버릇이 오래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일단 아 내가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왜 내가 누가 한마디 해준다고 해서 든든하고 안 해준다고 해서 든든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부겠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할 뿐이지 그냥 꾸준히 할 뿐이에요 그냥. 어차피 부처니까 어차피 바다는 그대로 물이니까 물결이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법문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